여름 비수기에도 청약시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수십억 원 호가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에도 인사이는데요. 집값도 연일 오르다 보니 정부가 다음 달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주력 모델인 198제곱미터형이 35에서 37억 원입니다. 하지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서울숲이라는 그런 좋은 게 있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노후에 좀 이제 안락하게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오늘까지 사흘 만에 2만 8천 명이 찾았습니다.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지난 금요일 견본주택 9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높습니다. 이달 들어 1순위 마감한 전국 청약단지는 65%로 올해 최고 수준. 청약 불패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 57대 1로 올해 서울 지역 청약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기준으로 0.57% 올랐습니다. 올해 최고치입니다. 불균형 문제라든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이런 그 수요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6.19 대책에도 부동산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다음 달 청약 가점제 확대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까지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